안녕하세요. 이발사 전공입니다. 오늘도 관영어 플러스 중심어 말뭉치를 활용한 작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시진핑 풍경편입니다. 이 풍경에 관한 자연현상에 관한 이 어휘들은 외국인들이 중국어 배울 때 중국어 책에 잘 없는 단어가 많아요. 보통 중국 초등학교 국어 책에 많이 실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풍경에 관한 어휘. 외국인이란 중국어 책에보다는 중국어 국어 책에, 초등학교 국어 책에 많이 나와 있는 그렇지만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어휘 위주로 말뭉치를 배워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보는 동영상이라는 댓글을 남겼던데 그렇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재미로 취미로 보는 사람 많죠. 근데 제 동영상은 정말 FM대로 정식으로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을 위한 수업입니다.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모니터 화면을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우선 71번 어휘. 险峻的 高山, 자, 한자와 똑같습니다. 험준한 높은 산. 우리 험준하다는 말 알잖아요, 한국어. 근데 중국어로는 어떻게 하냐? 险峻다. 险峻이래요, 험준하다. 똑같죠, 이거는. 어휘가 조금 어려울수록 한자하고 동일한 게 많습니다. 험준한 높은 산 하면은 정말로 险峻的 高山, 险峻. 나나 보세요. 险峻하면 험준하다, 산세가 높고 험하다. 특히 중국에는 험준한 산이 많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풍경편에서는 여러분들 중국 문자 보고 해석하는 연습. 번역하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과 좀 다르게 할게요. 막바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我们爬上了险峻的高山. 한국어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쉽죠? 我们爬上了险峻的高山. 이제 한국어는 상당히 쉽는데, 자, 한번 봅시다.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험준한 높은 산을 올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을 기어 오르다 할 때는 동사 바상입니다. 상이 뭐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중국어로 바꿔라. 우리는 험준한 높은 산을 올랐다 할 때, 我们上了 하면 안 되죠. 자, 중국은 뜻글자죠. 그래서 더 정확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사람이 산을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바상. 산을 오르다 할때 동사 바상을 써야 된다는 거. 동시에 관영어 중심어 险峻的 高山, 험준한 높은 산. 뭐저 유학한다고 뭐 많은 산은 못 가봤는데, 대만에 유학할 때 아리산은 가봤습니다. 대만도 옥산이라고 위산이라고 한 해발 4,000m 되는 산도 있어요. 뭐 중국에는 그런 산이 훨씬 많고, 한국 사람 잘 가는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황산. 황산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는 험전 높은 산을 올랐다. 자, 산을 오르다 할때 동사 바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문장 따라합니다. 산을 올 때는 바상입니다.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我们爬上了险峻的高山。我们爬上了险峻的高山。 우리는 험준한 높은 산을 기어 올랐다. 아시겠죠? 바상, 산을 오르다. 자, 밑에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의외가 다르죠? 이 단어는 여러분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도착, 도착의 산포. 자, 중국 사람이 한국어 배울 때 가파르다 이런 단어 잘 모르겠죠? 가파른 산비탈. 외국 사람이 가파른 산비탈, 참부동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런 단어는 이제 아셔야 되죠. 이제는 중국어로 가파른 산비탈은 뭐냐? 도착의 산포. 도착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가파르다, 깎아지르다. 그 다음에 산포 하면은 이 포가 언덕 파자죠. 산 언덕, 산비탈. 그래서 가파른 산비탈 혹은 가파른 산 언덕 하면은 중국말로 도차오다 산포. 자, 오늘 수업은 중국 이상 수업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어휘들 꼭 기억하세요. 중국 책 보다가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입니다.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가파르다, 도착. 다시 복습하면은 험준한 높은 산은 险峻的高山险峻的高山. 가파른 산비탈은 도착的山坡도착的山坡. 가파른 산비탈. 그래서 해석이 쉽습니다. 我爬上了陡峭的山坡.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我爬上了陡峭的山坡. 陡峭 이거 안 배우면 해석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자, 산을 오르다 할 때 바상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는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갔다. 올라갔습니다. 나는 가파른 산비탄을 올랐다. 올라갔습니다. 我爬上了陡峭的山坡. 그래서 71번과 72번은 앞은 같아요. 그죠? 爬上了. 위에 거는 爬上了险峻的高山이고, 밑에 거는 爬上了陡峭的山坡. 풍경편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연에 관한 그런 단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 험준하다, 가파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가파르다, 도착 하나 배웠죠? 도착다 산포. 가파른 산비탈. 자, 기억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갔습니다. 중국말로 我爬上了陡峭的山坡.我爬上了陡峭的山坡. 陡峭 이 글자 한번 보세요. 자, 下面 73번. 狂怒的浪潮，狂怒的浪潮，狂怒。 미칠광자 성렬로자 성난 浪潮 물결 성난 파도 성난 물결 성난 물결을 정말로
광怒的浪潮.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새로운 단어 많이 나옵니다. 말뭉치로 기억하세요. 성남 물결을 정말로 광怒的浪潮. 광怒的浪潮. 浪潮는 보신 것 같은데 우선 단어 한번 볼까요? 광怒. 한국말로는 경도하다, 격분하다, 화가 났는데 아주 화가 많이 난 것. 광루, 경로하다. 下面, 浪潮. 浪潮, 물결, 파도, 혹은 확장된 뜻으로 흐름. 한국어 한류의 흐름. 혹은 캠페인. 자, 이런. 우선 랑차오는 글자가 들어오는 물결 파도입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海面上 掀起了 광怒的 浪潮. 什么意思呢? 海面上 掀起란 단어 아신 분 아시겠지만 처음 분도 많죠. 글자대로 하면 海面上 바다에는 성남물결이 신치 성남물결이 성남파도가 자 신치라는 단어 배우세요. 자 봅시다. 바다 위에는 성남물결이 출렁거린다. 여기서 신치 이 단어 출렁거리다 넘실거리다 혹은 일으키다.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은 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바다 위에, 하이미상이죠. 바다에 해도 됩니다. 상 해서 해도 되는데 사실은. 바다에는, 신치라, 광루다, 광루다, 랑潮, 성난. 파도가 물결이 신치, 출렁거린다. 그래서 신치는 출렁거리다, 넘실거리다, 혹은 일으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단어는 문장을 통해서 바란 말이 이런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뜻이. 자, 바다 위에 성난 물결이 출렁거린다. 우리 태풍 올 때, 그죠? 과 태풍的时候, 海面上 신치라 광루다 랑서, 태풍이 올 때는 바다의 성남 물결이 출렁거린다. 자, 오늘 수업은 한 두 번 들으세요. 한 번 들어서 좀 감이 안 잡힙니다. 보통 중국 회화책에는 잘 없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 성남 물결 출렁거린다. 한국어로 한국 사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도 한국말 할 때 보면 그 동사가 이렇게 동사 출렁거린다 넘실거리다 이런 말 할 중국 한국어 잘해야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바다에 성남 물결이 출렁거린다. 정말로 하이면상 신치러 광루다 랑潮. 따라하세요. 절대 바람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면상 신치러 광루다 랑潮. 성남 물결. 정말 뭐라고요? 광루다 랑潮. 광루, 광루다. 룸이다, 그죠? 광루다 랑潮. 성남 물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장된 뜻인데, 74번은, 전주화다 랑潮. 한국말로 전지화는 세계화라는 뜻입니다. 세계화가 아니고 세계화랑 여러 모든 사람들은 글로벌 전지화다 랑서 세계화의 물결 세계화의 흐름 그죠? 세계화의 물결입니다. 세계화의 물결 정말로 전지화다
浪潮. 세계화는 한국식 중국어고 중국식 중국어는 全球화라고 합니다. 세계화를. 자, 읽고 해석해 볼까요? 大视野趁着全球化的浪潮开始变化. 자, 해석됩니까? 大视野趁着全球化的浪潮开始变化. 趁着란 단어 아십니까? 趁着. 어떤 기회를 틈타서. 어떤 趁着. 뭐뭐 하는 기회. 틈타서 이런 뜻입니다. 해석했죠? 맞춰보겠습니다. 대학도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 물결을 타다 했는데 저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정말로 세계화의 물결에 그 기회를 틈타서, 세계화의 물결을 틈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어, 중국어 다르죠.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변하기 시작했다. 정말은 천자 전체화의 랑潮, 세계화의 물결의 천자, 이 시기를 이용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좀 할 말이 많지만 요즘 교육부에서 부실한 대학들 돈을 안 주고 있어요. 맞긴 맞는데 그 대학 당사자들은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대학을 허가해놓고 부실하다고 다 없애버리니 당연히 없어질 건데, 그죠? 자, 세계화의 물결, 오늘도 좋은 말 배웁니다. 진취화의 랑샤. 그래서 대학도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다시에 천자 진취화의 랑샤. 이게 말뭉치네. 천자 진취화의 랑샤,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외국어 어려운 게 우리말 표현과 그 나라 말 표현이 다르죠.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이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세계화의 물결의 기회를 틈타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꾼 훈련이 영어식 사고훈련, 중국어식 사고훈련이다. 오늘 어렵기 때문에 중국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연습합니다. 진초화,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세계화입니다. 글로벌화. 광루다 랑차오에서 또 이런 물결, 세계화의 물결, 그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더 어려운 단어 오네요. 75번. 흉용다. 아, 对不起. 흉용 얼라이다. 하이쉐. 자, 흉용 얼라이다. 하이쉐. 지적하면은 세차게 밀려오는 바닷물. 세차게 용수 습치는 바닷물. 자, 단어 한번 봅시다. 흉용. 흉용. 물이 세차게 위로 치솟다. 물이 용서 숨치다. 용서 숨치다. 정말로 흉용입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어 배울 때 물이 용서 숨치다. 아, 감이 안 잡히죠? 그때는 흉용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면 됩니다. 물이 용서 숨치니까 세차게 위로 치솟는 것을 중국어로는 흉용이란다. 근데 흉용 얼라이다 하이쉐. 세차게 얼라이잖아요. 세차게 밀려오는 바닷물 혹은 세차게 용서 숨치는 바닷물. 특히 태풍이 심하게 불 때 세차게 밀려오는 바닷물이죠. 흉용 얼라이다 하이쉐. 흉용 얼라이다 하이쉐. 자, 해석해 볼까요?
他望着汹涌而来的海水，也是望望을 뭐예요? 응? 希望할 때 望이 아니고 여기서 望은 멀리 바라보는 것. 뭐 바라볼 망자입니까? 한자로는 볼 망자. 타왕자. 어떤 자리에 서서 멀리 있는 풍경 바라볼 때는 왕자라면 칸자 말고 응? 왕이 멀리 바라보다 그런 뜻이라는 거. 보단 그러니까 보단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단어가 뭐 힐끗보다 뭐보다 해서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멀리 바라보는 것은 왕이라고 합니다. 바라다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 봅시다. 그녀는 세차게 밀려오는 바닷물을 바라보고 있다. 왕저니까 지속대 조사, 동사죠. 바라보고 있는 거죠. 타왕자. 汹涌而来的 海水. 그녀는 세차게 밀려오는 바닷물. 이런 거 영어나 중국어로 해석하기 힘들죠, 번역하기. 汹涌을 오늘 배웁니다. 汹涌而来的 海水. 이 문장을 바로 중국어로 해석해라. 아, 힘듭니다. 우선, 이런 뭐, 용서 좀 치다. 세차게 밀려오다. 이런 단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중국 책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는 그런. 그래서 중국 문장, 독해 문장 볼 때, 이런 표현, 자연, 풍경에 관한 묘사할 때는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 안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 처음 배운 사람한테 세차게 밀려오는 바닷물을 바라보고 있다. 안 되죠? 자, 따라합니다. 타望着汹涌而来的海水. 나도 듣기 연습할 때 다시 하세요. 다시. 타望着汹涌而来的海水. 바라보고 있다. 汹涌而来的. 세차게 밀려오는, 세차게 용서 좀 치는 바닷물을. 뭔가 그,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세차게 밀려온 바닷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의 뒷모습입니다. 왕자, 汹涌而来的 海水. 이 전체가 말뭉칩니다. 자, 그 다음. 76번. 비绿的 大海. 자, 비리란 단어. 단어 먼저 봅시다. 비리입니다, 리. 짙푸르다. 짙은 녹색. 새파란. 그런 뜻이에요. 비리가. 푸를 벽자잖아요. 그죠? 비리. 우리 뭐, 벽계수란 말 있잖아요. 벽계수. 이 벽자입니다. 비리. 비리다, 따하 하면은, 푸른 바다. 혹은, 짙푸른 바다. 아주 파란 바다. 제가 그 대만 유학할 때 마지막에 그 석사 마치고 가족끼리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 남단에 근딩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니까 뭐 롱판공원이라 하는데 그 장소는 거기 가니까 대만의 남단입니다. 정말 능칸다오 비리더 다한 정말 새파란 살아 숨쉬는 동해바다보다 더 짙푸른 그런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 일기장에 진天 和家人一起去 龙潭公园看了碧绿的大海.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짙푸른 새파란 바다를 가서 보았다. 비리더 다하이. 짙은 녹색입니다. 혹은 새파랗다. 바다를 형용할 때는 새파란 바다 혹은 푸른 바다. 제주도 푸른 바다입니까? 제주도 바다는 바다 색깔이 참 예쁘던데 짙푸르다 보다는
봉해 바다가 비 리더다 하미. 아주 새파란 바다였어요. 자, 비 리더다 하이. 푸른 바다 혹은 새파란 바다, 아시겠죠? 비 리더다 하이. 바다 물은 하이수이고 바다는 따하입니다. 비리 할 때 리 이 발음 이 요 발음 비리입니다. 리 할 때 발음에 입술에 힘을 줘야 돼요. 비리다 따하이 푸른 바다 새파란 바다. 자, 해석해 볼까요? 비리다 따하이 展现在 眼前. 여러분 읽는데 도움되라고 옆에 한어병음 달아놨죠. 비리더 다하이 展现在 眼前. 뭐야? 쉽죠? 자, 짙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다. 展现 펼쳐지다. 펼치다. 전개되다. 在 眼前 동사 在 眼前 눈앞에 펼쳐지다. 방금 제가 대만의 최남단 롱탄 롱판 공원 용이 누워 있는 그런 공원에 갔는데 정말 비리더 다할 잔신자 연천 짙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그 바다가 기억이 납니다. 那片大海给我们留下深刻的印象. 그 바닷가가 저한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짙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다. 정말로 따라하세요. 碧绿的大海展现在眼前. 눈앞에 펼쳐지다. 展现在眼前. 이것도 괜찮은 말뭉치입니다. 동사在眼前. 碧绿的大海展现在眼前. 오늘 수업은 한 두 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 본 다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휘가 풍부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그런 말뭉치를 배우셔야 돼요. 삐리 삐리 이렇게 배우면 안 되고 숑룡 숑룡 이렇게 배우면 안 되고 숑룡 올라이 삐리더 다하이 이렇게 푸른 바다 그죠? 자, 下面 이 한국은 보세요. 휘영청 밝은 달빛. 중국 어떻게 하냐? 어렵죠, 이거? 자, 우선 단어부터 봅시다, 이거는. 밑에 단어 있죠? 交接. 交接. 무슨 뜻이냐? 달이 밝고 맑다. 휘영청 밝다. 交接.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이 중국어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휘영청 밝은 달빛, 皎洁的 月光. 皎洁란 말이 어렵나요? 자, 휘영청 밝은 달빛, 정말로 皎洁的 月光. 처음엔 낮습니다. 자꾸 보면은 이제 익혀집니다. 휘영청 밝다. 정말로 皎洁. 皎洁的 月光. 휘영청 밝은 달빛. 영어 잘하시는 분들 휘영청 밝은 달빛 할 수 있어요? 중국 사람한테 설명합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 어떻게 설명해요? 皎洁的 月光. 한자로는 뭐 결이죠. 근데 한자는 이런 뜻이 없고 皎洁가 휘영청 밝다. 달이 아주 밝은 상태를. 자, 해석해 볼까요? 皎洁的 月光 映在 平静的 湖面. 해석해 보세요. 皎洁的 月光 映在 平静的 湖面. 금방 휘영청 밝은 달빛이 그죠? 平静的 映在 동사 사이네. 映이 뭐야? 비치다.
고유한 호숫가를 비추고 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한국말 해석을 한번 볼까요? 희영청 밝은 달빛이 잔잔한 호수의 빛이다. 어렵네요. 잔잔한 호수, 정말 어떻게 하냐? 평진다 후미 밑에 위에 또 발음이죠. 단어 평진, 평온하다, 차분하다. 평온하다도 있고 차분하다 뜻이네요. 잔잔한 호수, 정말로 빙징다 후면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우선 물론 휘영청 밝은 날빛도 어려워요. 이 단어 모르면 못 쓰죠. 잔잔한 호수, 호수보다는 호수 그 면이니까 후면. 그래서 휘영청 밝은 달빛이 잔잔한 호수의 빛이다. 어디의 빛이다? 잉입니다. 잉잔. 잔잔한 호수를 빙진다 후면. 평온한 호수. 그죠? 자, 따라 읽겠습니다. 자, 밑에 핑인 보세요. 요거 어려워서 핑인 따라서. 皎洁的 위광 잉在 빙진다 후면. 皎洁的 月光 映在 평진다 후면. 잔잔한 호수가의 빛이다. 映在 평진다 후면. 오늘 여러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중국어를 어떻게 쓰는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어에 옛날에 선교사입니까? 한국 조선시대 때 한국 와가지고 인도 타골 시인이 한 말인가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타골 시인이 하신 말 같은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요런 말. 정말 어떻게 하냐? 봅시다. 닝징다. 칭천지고. 자, 고요하다. 닝징. 단어 먼저 볼까요? 닝징 하면 환경이나 마음이 평온하다, 고요하다. 닝징이 주위가 고요한 겁니다. 정말 한 건 아니고 하도 고요한 거. 그 다음에 칭천은 이른 아침 해가 막 뜨려는 그런 무렵 칭천이라 합니다. 오늘은 중국 시간보다 장문보다 번역 시간이에요. 그죠? 번역 시간. 그래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정말로 닝징다 칭천지고 이제 갈지자 써가지고 더 대신에 닝징다 칭천지고 하면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여기서 뭐 안징다 자오샹다 뭐 해도 말은 되는데 이 단어가 이미 고정된 단어입니다. 닝징다 칭천지고 이 단어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닝징, 고요하다. 칭천, 이른 아침. 링천 하면 새벽이죠. 그 다음에 조금 이른 아침. 구어체로는 이다자오, 그다음에 이다자오란 말이고 같은 말로 칭천입니다. 자, 밑에 해석해 볼까요? 한국被称为是 닝징다 칭천之国.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被称为.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한국被称为是 닝징다 칭천之国. 해석해 보세요. 자, 하셨나요? 봅시다.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뭐뭐라고 불리다. 被称为. 청외는 뭐뭐라 부르다 뜻이에요. 근데 불리다, 피동문을 할 때는 앞에 빼 있어가지고 被称为. 被称为 뭐뭐라고 불리다. 요 단어 기억하시고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린다. 부른다가 아니고 불려진다. 불립니다. 한국말로, 아, 중국말로 한국被称为是 한국被称为是 被称为 뭐뭐라고 부르, 뭐뭐라고 부르다. 불리다. 불리다. 민진다. 칭찬주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조선시대에 서양의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하고 다르게 비위생적인 사람들 많지만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유튜브 보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제 하나 배웠습니다. 닝징다 칭찬주고 닝징다 칭찬주고 중국사람 만나가지고 한국 被称为是 닝징다 칭찬주고 你们知道吗?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被称为 뭐뭐라고 불린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에요. 傍晚的 天空 여러분 傍晚이란 말 아시죠? 해질 무렵 傍晚 해질 무렵 해질녘 초저녁 저녁 무지개가 뜨는 그런 초저녁 下午하고 晚上의 가운데 있는 거 傍晚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 하늘 정말로 傍晚的 天空 傍晚的 天空 자 여기서는 하늘을 天空이라고 그러네요. 傍晚的 天空 해질 무렵 하늘은 어떻다 할 때 자 傍晚 이 단어는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초저녁이나 해질 무렵 해질녘 자 해석해 봅시다. 傍晚的 天空 出现一道美丽的彩虹 요건 되겠죠? 傍晚的 天空 出现一道美丽的彩虹 자, 해보세요. 자, 하셨나요? 해질 무렵 하늘에 한 줄기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다. 출현, 출현했다. 이게 중요한 단어. 一道彩虹 중국어는 양사가 중요하겠죠. 한 줄기 무지개. 이다오 자영. 무지개 양사가 이다오네요. 다오. 해질 무렵 하늘에 한 줄기 아름다운 무지개가 출현 나타난다. 자, 따라 읽겠습니다. 방완의 天空 출현 이다오 메리다 자영. 요 발음 잘하세요. 자이홍입니다. 초급 내신 분들은 자이홍, 자이홍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이홍, 반삼성, 내리가다 올라가는 거. 이다오 메리드 자이홍, 한 줄기 아름다운 무지개. 해질 무렵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 우리 한국은 한 줄기를 말 안 쓰죠. 그죠? 한국은 어때요? 해질 무렵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해질 무렵 하늘에 한 줄기 이다오 메리다 자이홍 아니 동사를 써야죠 방완의 天空 출현 이다오 메리다 자이홍 오늘 풍경에 관한 그런 다들 많이 배웁니다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중국 노래 들을 때 가사에 많이 나와요. 80번 마지막이네요. 이것도 저 처음 본다. 万里无云的 蔚蓝天空 우선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 자, 우선 단어부터 봅시다. 万里无云 만리가 되도록 우인 구름이 없다. 구름 한 점 없다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만리 동안 구름 한 점 안 보인다. 완리 우윈으로 이야기하는 완리 우윈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쪽빛이라는 단어. 웨이란 특히 노래 가사에 많이 나와요. 웨이란 쪽빛 새파랗다 지푸른 아까 그 푸른 바다는 비리더 비리더 바하이였습니다. 근데 새파란 하늘은 푸른 하늘은 웨이란 텐콩이에요. 웨이란 텐콩은 웨이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달라요. 바다는 비리더 다하이지만은 하늘은 웨이란 텐콩 혹은 웨이란 텐콩. 자, 그래서 완리 우윈다 웨이란 텐콩 하면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 가을 하늘이죠. 자, 밑에 거 볼까요? 워시환 치우티엔 완리 우윈다 웨이란 텐콩. 나는 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쉽죠, 이거는. 나는 가을에 푸른, 가을에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을 좋아한다. 조금 의역하면 나는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가을 하늘을 좋아한다. 이렇게 됩니다. 밑에 건 직역한 거예요. 나는 가을에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을 좋아한다. 약간 직역이고, 의역하면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가을 하늘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구름 한 점 없다. 뭐라고요? 완리 우윈. 우리 만리 장수이잖아요. 완리. 만리 하늘에 우윈 구름 한 점 없다. 웨이란 새파란. 웨이란 텐콩 새파란 하늘. 웨이란 텐콩. 자, 따라 읽겠습니다. 오늘 배운, 그래서 제가 이 풍경편은 상하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수업합니다. 이런 풍경에 관한 어휘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이 봤던 단어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我喜欢秋天, 万里无云的, 蔚蓝天空. 다시, 我喜欢秋天, 万里无云的, 蔚蓝天空. 그래서 중요한 게, 새파란 하늘은 蔚蓝天空, 새파란 하늘은, 바다는 비리다, 大海. 다르죠? 그래서 말뭉치가 중요하다. 자, 그때 배운 거 듣기 연습하겠습니다. 그것도 보고, 쇄동 연습도 하고. 어차피 알아야 된다는 단어니까 어려워도 공부하세요. 외우세요. 다음에 또 어디선가 또 나타나면 이 단어들 제 경험입니다. 자, 듣기 한번 해봅시다. 我们爬上了险峻的高山，我们爬上了险峻的高山，我爬上了陡峭的山坡，我爬上了陡峭的山坡。 海面上掀起了狂怒的浪潮，海面上掀起了狂怒的浪潮，大雪也趁着全球化的浪潮开始变化，大雪也趁着全球化的浪潮开始变化，它望着汹涌而来的海水，它望着汹涌而来的海水，碧绿的大海展现在眼前，碧绿的大海展现在眼前，皎洁的月光映在平静的湖面，皎洁的月光映在平静的湖面。 韩国被称为是宁静的清晨之国，韩国被称为是宁静的清晨之国。傍晚的天空出现一道美丽的彩虹，傍晚的天空出现一道美丽的彩虹。我喜欢秋天万里无云的蔚蓝天空，我喜欢秋天万里无云的蔚蓝天空。자, 잘 들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이걸 이런 단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거의 안 들립니다. 외우는 행칸동, 찬양 행동입니다.
먼저 보고 이해해야지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많이 들으라는데 비과학적인 거예요. 우선 아는 게 많아야지, 어휘가 풍부해야지, 특히 말뭉치가 잘 아셔야만 들리는 겁니다. 이제 눈을 보면서 세도형 연습합시다. 我们爬上了险峻的高山，我们爬上了险峻的高山，我爬上了陡峭的山坡，我爬上了陡峭的山坡，海面上掀起了狂怒的浪潮，海面上掀起了狂怒的浪潮，大雪也趁着全球化的浪潮开始变化，大雪也趁着全球化的浪潮开始变化，它望着汹涌而来的海水，它望着汹涌而来的海水。 碧绿的大海展现在眼前，碧绿的大海展现在眼前，皎洁的月光映在平静的湖面，皎洁的月光映在平静的湖面。韩国被称为是宁静的清晨之国，韩国被称为是宁静的清晨之国。傍晚的天空出现一道美丽的彩虹，傍晚的天空出现一道美丽的彩虹。我喜欢秋天万里无云的蔚蓝天空。 특히 오늘 수업은 앞에하고 이 부분 스탑해놓고 한 문장을 큰 소리로 꼭 5번 이상 읽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번 碧绿的大海展现在眼前，碧绿的大海展现在眼前， 아시겠죠? 80번 我喜欢秋天万里无云的蔚蓝天空， 웨이란 天空, 새파란 푸른 하늘. 어디겠어요? 비리드 다하이, 푸른 바다. 다르죠? 한 문장 다시 한번 읽으세요. 好, 今天讲到这儿,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大家辛苦了, 下课마십니다.